안녕하세요. 소바 강사 키리안입니다. 오늘은 가스 오브시 이야기입니다. 가스 오브시는 깎는 두께에 따라 여러 요리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타코야끼 위에서 흔들리며 손님을 유혹하는 고명이 바로 가스 오브시인데요. 하나 가스 오브시로 0.02에서 0.03mm의 두께로 깎여 수증기나 바람에도 쉽게 흔들릴 정도로 얇습니다. 일본에서 가스 오브시를 사용하는 용도는 거의 육수용으로 90%를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은데요. 거의 모든 일식 국물에 사용되기 때문에 육수용 사용량이 높다고 합니다. 훈연이 완성된 가스 오 1kg을 깎으면 850에서 900g 정도의 가스 오브시가 나온다고 합니다. 깎는 공정에서 부서지고 가루가 된 것들은 식품회사로 팔려나가 가스 오 조미료로 만들어집니다. 수타소바도 얇게 자르거나 두껍게 자르면 식감의 차이가 나고 맛이 달라지는 느낌을 받습니다. 가스 오브시도 마찬가지인데요. 두껍게 깎아내면 1시간 삶아야 맛이 나오는 0.8에서 1mm의 육수용 상품으로도 만들어집니다. 가다랑어를 훈연하고 얇게 깎음으로 이노신산을 빠르게 뽑아낼 수 있습니다. 오랜 시간 끓이는 것은 연료비만을 따져봤을 때도 효율적이지 않고 또 아미노산의 잔미가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육수를 끓여내기 쉽게 변화된 것 같습니다. 다시마와 가스오로 만드는 일식 이치방다시 맛성분은 이노신산뿐만 아니라 아스파라긴산, 글루탐산, 히스티딘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시원한 맛과 약간의 산미도 포함되어 있어 기본 육수가 되기 딱 좋은 성분들만을 집중적으로 뽑아냅니다. 가스오브시 육수 재료는 물 1kg과 하나 가스오브시 30g이 필요합니다. 만드는 방법은 물을 85도 온도로 올리고 불량의 가스 오브시를 넣습니다. 5분 정도 후에 걸러내면 완성입니다. 사람들이 열광하는 음식이 내 식당에서 만들어진 것이라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런 듣기 좋은 말도 쉽게 들을 수 있고 말이죠. 한번 듣기 시작하면 계속 듣는 것은 문제가 아닐 것 같은데요. 그렇기 위해서는 육수의 기본기는 갈고 닦아야 좋을 것 같습니다. 요리 고수분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아는 것에 멈추지 않고 화학 조미료나 향미 증진제로 감칠맛을 폭발시켜 오픈런을 만들어내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늦지 않았는데요. 앞서 소개한 표고와 멸치, 다시마 육수 레시피를 조합해서 사랑받는 식당을 만들 수 있습니다. 힘들고 지루한 과정이지만 본인만의 레시피가 되며 1년이 지나도 같은 맛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좋은 맛을 유지하고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은 앞으로 대박 식당 사장이 될 수 있다는 말과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소바 강사 키리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